2017년 5월부터 7월경 20억 원의 예산으로 경북영천 화산농협창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어머니의 농지에 혼합폐기물, 콘크리트 철근 못 등을 방치한 사실과 영천시청 자원순환과에서 조사 결과 사실임을 확인된 바 있으며 어머니의 농지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농업용 배수관을 묻고 넓고 깊은 수로를 만들어 놓고 농지에 불필요한 맨홀을 지주에게 상의 없이 무단 설치하였으며 한다고 1년 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을 하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농협 측에서는 어느 기관단체에 민원을 넣어도 현장 실사가 없을 것을 알고 변조사진과 거짓 주장으로 기관단체 법원을 기방하여 농협이라는 단체의 힘으로 농민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. 이 사실을 다 알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평생을 놀이터 삶아 살아왔던 농토를 원상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 화산 농협 측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농민의 농토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